네, 지금 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목사님 이제 앞으로 오실 텐데요. 사실 이런 일이 없으셨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꼭 와서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목사님들 이제 강대상에서 상반신만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하반신도 쭉 보세요. 네. 목사님 떨고 계신 건 아니죠? 네, 네. 사실... 여기 홈그라운드에서 떨리지는 않습니다. 아, 네, 아 홈그라운드시군요. 아, 제가 잠깐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저희 땅끝에서 온 편지를 하면서 다시 만든 영상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 그 에티오피아 분들이 우리 전쟁 때 와서 그렇게 참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갚고 싶으셨던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에서 아마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존재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위해서 6,400명의 황제 근위대가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어요.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고 그 추운 겨울을 몇 해씩이나 지나면서 결국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가서 그 승리를 어떤 그 만끽하기도 전에 공산당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자유를 위해 싸웠던 이 사람들을 완전히 빈민가로 쫓아내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 싸워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도 없이 아주 허름한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미안해서 그분들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집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다녔잖아요.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영혼들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대개 우리가 밖에 송아지를 삶으면 사람들은 송아지 삶는데 관심이 많아요. 아프리카는 왜냐하면 고기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곧 무너질 것 같은 예배당 안에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창문으로라도 복음을 들으려고 송아지가 싸움되는 관심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품위 있게 생기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예배할 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그 과격 이슬람 테러 단체들에게 테러를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서른수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죠. 내가 전용기를 하나 띄우고 싶다. 제가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스라엘 위해서 저를 준비시켰다는 것도 20년 동안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게 했던 것도 이스라엘을 가게 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다는 것을 에티오피아 이번에 전용기, 특별 전용기 띄우면서 알게 됐어요. 지금이니까 알게 된 거지. 처음에 이 아프리카는 선교사님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아프리카는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러는 데래요. 근데 거기를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카페에서 얘기 듣다가 그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무슨 짐승의 발자국 소리일까 싶어서 뒤를 봤더니 어린 소녀였대요. 그 비가 오니까 날씨도 어두웠겠죠. 근데 피부까지 까만 아이가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땡큐. 그 땡큐 한마디에 한국의 젊은 목사님은 가슴이 울렸던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의 땡큐가 목사님이 계속해서 아프리카 사역을 하시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네, 아프리카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위험한 땅이죠. 말라리아가 울거리고 있고 그리고 모슬렘들이 아프리카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언제든 테러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갈 때는 내 마음에 유언장을 쓰고 가죠.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가서 이번에 돌아올 수 없으면 우리 교회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떠나거든요. 아, 그런데 제가 그 고아원에 방문을 해서 제가 이제 1년치 식량을 사드리고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크게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애들이 학교도 다니고 거기에서 숙식도 할 수 있는 큰 건물을 지어드리고 해년마다 얘네들이 아빠가 돼줘야겠다. 예. 그 원장님이 훌륭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아프리카 분인데 그분이 예, 바로 옆에 모슬렘 모스크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고아원이 있는 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을 시켜서 저 원장을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예, 지시를 받고 그 원장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계속 염탐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슬렘 청년이 이 목사님이 자기들의 동포인 고아들을 지극하게 돌보는 걸 보면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는 당신을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스토리가 있는 그 고아원인데 예,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과자를 참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애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애들은요, 우리는 과자가 맛있으면 깨물어 먹잖아요. 애들은 깨물어 먹는 법이 없어요. 이거를 오랫동안 음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녹아 없앨 때까지 입에서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참 사랑이 많아요. 내가 지금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밥 먹었니? 그러면 안 먹었는데요. 그래서 언제 먹고 안 먹은 거야? 그러면 그저께 먹고 안 먹었어요. 그래요. 그저께 먹고 밥을 안 먹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배가 고픈데요. 자기 동생,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살 아이가 네 살 아이의 엄마, 아빠인 거예요. 동생을 입에다 자기 과자를 그 사탕을 넣어주기 전에 자기는 먹지 않아요. 근데 동생이 어디 있으니까 동생한테 사탕을 전해주러 한 아이가 제가 이제 가면 소를 한 마리 잡거든요. 소 잡는 날이에요. 제가 가는 날은. 송아지한테는 슬픈 날이죠. 네, 그런데 그 아이 하나가 동생에게 과자를 주려고 가는 새에 저희가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급히 떠났어요. 왜냐면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그때 떠나지 않으면 길이 질척해져서 차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험한 길이니까. 한번 오지에 들어갔다 나오면 차가 다 망가지거든요. 타이어 다 갈아야 되고 반바퀴 다 갈아야 돼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몇 백만 원씩 드리죠. 예, 미안합니다. 우리 방문한 것 때문에 선교사님 차량이 다 망가지니까요. 예, 수리하십시오 하고 드리는데 에, 비가 너무 오는데 짐승이 하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우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분명히 짐승 같아요. 비가 옥수로 내리니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차 좀 잠깐 세워라 피터인데 그 운전사가 제가 갈 때마다 운전해주는 그게 케냐인데요. 아프리카 케냐에 있었던 일이에요. 문바사라고 모슬렘이 강한 곳이에요. 예, 거의 90%가 모슬렘이에요. 예, 거기에 고아원이 크리스찬 목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인데 근데 그 차를 세웠더니 아이 하나가 저서 뛰어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맨발이고 예, 15분을 쫓아온 거죠. 그리고 차를 멈추니까 그 아이가 차에 가까이 와서 땡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낸 이유야. 이 아이들을 박 목사님이 좀 돌봐주지 않겠니?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아프리카 땅에 심장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언을 했거든요. 제가 그 6살 먹은 아이들이 시집가거든 할아버지한테 소 네 마리에 팔려서 걔네들이 사실은 케냐 법에는 좋은 아이들이 이렇게 아무리 모슬렘이 있지만
6살 먹은 애가 할아버지한테 시집가는 것은 법적으로 금해졌어요. 그런데 시골 쪽으로 가면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기 집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냥 먹고 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죠, 저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구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법인이 하나 생겼어요. 좋은 아이 구출을 하는 법인이 있는데 그 제가 이사로 독일하는 목사님하고 코리아에 저하고 이렇게 저희는 후원자들이 그래서 건물을 제가 세 동을 지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결혼식이 내일 있다 그러면 가서 경찰로 가서 구출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와서 고맙다고 그래요. 손은 돌려줘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밝게 공부하는 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곳에 제 심장을 묻을 곳을 제가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아이 하나가 저를 계속 아프리카로 가게 해주셨어요. 마치 그 사도 바울을 환상 속에서 마케토나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굿바이 하나 땡큐라는 말이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년마다 추석이면 명절을 여기서 보낸 적이 없어요. 예, 꼭 아프리카 달려가서 그들의 아빠가 돼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심장은 있으신 거죠? 네. 잘 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실 그 에티오피아 중에서는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네,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죠. 이제 빨리 좀 오셔야 될 텐데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네, 에티오피아에 저희가 이제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시바 여왕이라고 악수미라는 곳이 있어요. 아디스 아바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3시간쯤 날아가면 그곳에 도착하는데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이렇게 열애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첫 번째 황제가 되거든요. 예, 그 황제가 왕이 되고 나서 황제에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지어 바치는데 반석을 조각해서 위에서부터 깎아가지고 통째로 교회를 짓는데 그 뒤로 2차, 3차 모든 황제들이 즉위할 때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곳이 있는 에티오피아인데 그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이 2000년 가까이 사실은 2000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주 2000년보다 훨씬 더 오래됐죠. 그죠? 3400년 정도 됐겠네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또 그들이 예수아를 믿어요. 예, 그분들이 예수아를 믿어요. 그리고 다 십자가가 그 교회에 다 있어요. 예, 예, 그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1차 대전을 통해서 시온주의가 태어나고 2차 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처럼 이번에 그 테러를 통해서 2,000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이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끌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간증 저 찬양 사역자분이 다음 노래를 부르기 바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다 할 거다. 하지만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목사님에게 그런 그 참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인들이 집을 져주시다가 그들의 원래 본향인 이스라엘로 보내야겠다라고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길이 막힌 것 같지만 또 코뿔소는 뚫르잖아요. 뚫러가는 겁니다.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저는 2019년 7월에 레소토라는 나라를 가서 산악지대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다 정복했는데 그 나라만 정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악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제가 이제 방문해서 형제자매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들이 거기에도 많아요. 어떻게 이 산지에 그런 이런 복음이 증거됐을까?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의 수고가 어마어마하죠. 예. 그곳에 방문해서 저희가 그 사랑을 나누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사고를 당할 뻔했고 통째로 순교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그 스토리는 이제 시청자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3,250m 저희가 팀을 한 20명이 끌고 갔는데 3,220m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이 2,800m니까 그런 산맥을 계속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가 불이 날 수밖에 없죠. 예,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언덕은 다 내리고 차에서 내리고 밀고 또 우리가 잔뜩 물건을 싣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뻥튀기도 하거든요. 뻥튀기 가면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네 그게 추억의 뻥튀기 사역인데 제가 나라마다 그거를 가지고 와서 선물해 줘요. 근데 세관 통과할 때마다 놀래죠. 세관원들이 놀래요. 대포를 가져온 줄 알고 너무 놀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냥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대통령이나 그 나라 대통령 선교사를 통해서 아예 미리 이걸 통과할 승인을 받아가요. 제가 이건 대포가 아니고 팝콘 기계다. 그러니까 놀래지 마라. 이걸 통과시켜라는 허가증을 미리 제가 선교사님한테 정부 요인들한테 요청해서 받아가거든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팝콘 기계 찍어서 뻥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시켜주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막 잔뜩 싣고 가기 때문에 무겁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냥 슈퍼에서 산, 마트에서 산 과자는 온기가 없잖아요. 근데 옥수수를 딱 튀겨서 따뜻한 달콤한 이거를 한 봉지 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년마다 뻥튀기 기계를 어렵지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이렇게 중단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사실은 말라리아 약을 먹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안 좋더라. 말라리아 약이 몸이 안 좋습니다. 간에 굉장히 그 부담을 줍니다. 제가 이제 계속 먹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고 가지고 가요. 그냥 말라리아는 예방주사가 없어요. 그때 먹어야 돼요. 그냥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먹고 가면 이제 선교사님이 나오면 저한테 보자마자 네, 장례식 갔다 왔는데요. 아무게 선교사님이 말라리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로 또 제가 먹는 거예요. 또.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진짜 건강했거든요. 왜냐면 헬스크로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몸도 너무 멋있고 보여주고 싶은데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그렇게 말라리아라는 어쩔 수 없는 천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튀기는 뻥튀기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높이 올라가시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아까 터졌다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저희 교회 화재가 있었을 때 제 목회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월드브릿지 미션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몽골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오지가 어딜까 했더니 제가 볼 때는 몽골인 거예요. 고비 사막. 여름에는 40도, 겨울에도 영하 40도. 80도가 오르는 곳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그곳을 갔는데요. 파리 때가 그래서 징기스칸의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갔던 유럽의 운종대들이 다 철수한 이유가 파리 때문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근데 그런 오지를 다니면서 컵라면하고 미숫가루만 가지고 일주일 몽골의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양고기가 너무 비리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배낭 메고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저를 아프리카로 옮기셨고 그 외에도 저는 이제 네팔 히말라야나 이런 오지만 다녔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사실은 열방 선교로 100여 개국을 다녔습니다. 많은 나라를
복음 전하게 다니고 그랬는데 집중한 곳은 오지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녀왔을 때 엎드려 기도했어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저희가 그 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은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저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게 내면에 주신 음성이 엔드 타임. 예.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주의 종들이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올 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종을 보겠느냐. 그 질문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내가 올 때 그 종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엔드타임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일수록 침묵해요. 그래서 저에게 엔드타임을 전하는, 저는 전해본 적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아까 퍼즐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저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하늘나라로 또 왔어요. 그래서 언박싱을 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전해주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놀라운 것은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같이 비전문가가 전하는데 조회수가 10만 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요. 그래서 내가 올 때가 됐는데 나를 기다리는 신부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랑으로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이 소식을 전해주는 그 엔드타임에 대한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줄 종이 없는데 네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그런데 제가 휴거, 랩처라고 하는 성경의 대사로전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린 바 될 것이다. 이게 랩처인데 이렇게 납치하듯 끌어올린다는데, 이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조롱의 어젠다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다미성 교인이 이런 그 이단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종말론을 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조롱받을까 봐 어려워해요. 내가 용기를 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해야겠다. 조롱당해도 좋다. 내 명예가 찢겨져도 좋다. 그래서 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2년 가까이 매주마다 이렇게 엔타임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저는 아주 간단하게 6개월만 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전할 게 많고, 오늘 또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엔타임을 부탁하신가 동시에 이스라엘을 품게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 우리 민족 아리랑 민족이라는 설교를 5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쓰임받는 그런 특별한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저일 줄은 몰랐죠. 예, 그분 뭐 특별히 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저는 아프리카의 심장을 먹기로 했었으니까 뭐 저는 거기에 왜 된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대체 신학이 뭔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저도 대체 신학을 배웠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대체 신학적 메시지도 많이 전했던 걸 회개했고, 몸이 안 좋았는데 이스라엘을 가도록 계속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가면 안 될까? 주님 좀 이따 가면 안 될까요? 근데 계속 내 마음에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재촉으로 감당할 길이 없어서 사모에게 김재철 감독 전화 좀 드려라. 난 같이 좀 가자고.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를 끊고 날아갔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스라엘 품기 시작인 거죠. 네. 그러셨구나. 목사님한테만 그러시는 건 아닐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께도 이스라엘 품어라. 사랑하라. 네가 할 일이 있다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못 듣고 있는 거고 목사님은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목자가 이렇게 양을 뒤집는 분이 아니라 양을 인도하시는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이제 20년 좀 됐네요. 동생이 저를 전도해가지고 23년 됐는데 아 정말 그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양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영광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 은혜가 됐고 아 여기 수영장을 개조해가지고 교회를 만드셨다 그래서 침내네요 내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여러분은 굉장히 아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 이러고 왔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 코뿔소 작전 참 멋있잖아요. 이 코뿔소 작전을 들으면서 목사님을 한번 만나야겠다. 어떤 분인지. 그랬는데 오늘 너무 가슴을 뜨겁게 그리고 뜨겁지만은 않게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고 저는 아까 그 카페에서 듣는데 어린아이가 막 그 15분을 여러분 달려보세요. 어린애가 먹지도 못한 아이가 15분을 달려와서 숨이 멎도록 한 마디 땡큐였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목사님을 십자가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달려가서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서 있지 말고 가까이 가서 주님한테 땡큐 정말 땡큐가 있는 고난주간 그래서 부활에 정말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모두 하얀 일을 드러내고 주님께 정말로 땡큐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앞뒤 전후가 없네요. 근데 뭐 저한테도 묻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우리 오권사님이 그 새롭게 하셔서 진행할 때 많이 우셨어요. 거의 매주마다 우시는 거 내가 봤거든요. 네. 방송 진행자로서 저도 이제 최근 설교하면서 매주마다 눈물을 안 흘릴 때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 시대에 레미안가 할 정도로.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영혼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또 저를 써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드라마를 촬영 중이기 때문에 방역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배우가 만약에 확진되거나 뭐 사고가 나면 뭐 드라마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방문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흔쾌히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 드라마 하면서 이제 방역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RQ가 있더라고요. RQ가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자주 오나 봐요. 근데 우리 너무나 건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코로나한테 부탁한다 오지 마라. 그리고 제가 하는 몬테크리스토 미스 몬테크리스토인데 그 어떤 복수의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수는요 너무 시끄러워요. 복수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예, 제가 하지만 너무 이 데시벨이 너무 높아요. 막 소리 질러야 되고 막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말고 안에다 다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칼로 그 대적 그 로마 병사 옆에 귀를 잘랐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칼로 망한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양손에 사랑밖에 없고 기도에 힘밖에 없는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질문 드릴게요. 네. 제가 그 신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환우들이 많아요. 네. 환우들이 많고 제가 지금 이제 목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도 못 하고 이렇게 나한테 전화하고 싶은 분들이 들었다 놨다 하실 거예요. 암 한우들 제 친구 박종원이라고 목사님 아시죠? 제가 한번 방송할 때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저 박종원이야 그랬는데 어 목사님 내 그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라이벌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상을 이 친구가 받고 내가 받고 그랬거든요. 예, 이제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도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됐는데 이한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찼다고 박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러는데 내가 성대가 안 좋아가지고 깊이 기도를 크게 못 해주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빨리 제가 목이 회복돼서 다시 전화해서 기도하자는데 그래서 우리 원사님께서 암을 투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암 한우들에게 이렇게 어떤 간증 겸 한마디 1호의 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팠던 것도 자격이 되네요. 처음 암이라 그랬을 때는 오진이라고 두 번째도 암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할 때는 의사 돌팔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번씩 반복되면서 정말 암이라는 게 나한테 있다라는 거를 아는 순간 다리가 꺾이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사연을 보냈어요. 미 누나 나 지금 퇴근해요.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옛날 같으면 그런 사연을 너무 무거워서 읽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연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위로를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너무 뻔지르해요. 그런데 제가 암을 앓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사연을 넘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한다라는 거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당신은 또 다른 항암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암 치료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암이 나도 괜찮고 안 나도 괜찮아요. 환자 보기 천사의 날개가 될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아프면 아프다가 돌아가실까. 우리 모두는 예정된 시간이에요. 아까 엔터타임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엔터가 있어요. 마지막 엔드타임. 정말 죽는 그날에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는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가장 많이 본 거를 천국 갈 때 보게 될 텐데 아니 무슬림 마크를 본 사람은 무슬림 문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죠? 다른 종교 마크가 있는 거는 그거 보고 산 사람은 글로 들어가겠지. 그러나 우리는 험한 십자가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가시밭길이라도 우리가 본 게 그거면 그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환우 여러분들께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을 때 항암약이 쑥 들어가는 걸 저는 알았어요. 원망도 불평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주여 하는 순간 항암제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했을 때 눈물이 흐를 때 암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건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항암제는 의사의 처방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곳이 다시 가정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우리는 믿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사실 병원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 못하니까 더 많이 병원이 외로울 거예요. 저는 항암 치료 받을 때 많이 그 토를 해야 됐기 때문에 독방에 있었어요. 그때도 왜 이 연예인이 토하는 게 창피해서 혼자 독방에 있을 때 굉장히 외로웠어요. 근데 그 외로운 시간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혹시 환우 여러분은 오미에 똑똑똑이 있어요. 병원 사역인데 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감사만이 항암제가 그때 그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아프신 많은 분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사실 저도 아파서 알지만 은행에 잔고가 얼마가 남아있을까 내 병원비 때문에 내 자녀들은 생활해야 되는데 그 돈을 내가 쓰고 죽는 건 아니까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 저도 일을 하면은 서민 중에 조금 위가 될 수 있는데 드라마 없고 일 없으면 바로 서민이에요. 그래서 병원비를 내가 내야 되는 사람 아니 차라리 내가 내면 괜찮은데 자녀들의 돈을 써야 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벚꽃나무를 봤는데요. 벚꽃나무가 주사를 맞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그냥 생생한 꽃을 피우는데 어떤 나무는 주사를 맞고 있었어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은 컴컴한 어두운 땅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길어 올리셔야 돼요. 그렇게 뿌리는 우리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한테 양분을 주셨고요. 열심히 아버지가 빨아 올리는 양분을 엄마의 수고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꽃이 피는 거예요. 시들지 마시고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그리고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이 메노라 첫 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쩌면 굉장히 일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역에 눈을 뜨게 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용서라는 그 김조철 감독의 네네, 다큐 네네. 영화도 나레이션 하셨죠. 네. 그리고 또 CGN에서 6부작으로 이런 미라클 이스라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셨고, 어쩌면 아주 일찍 이스라엘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모저모로 권사님에게 그런 그 촛대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하고 네. 또 최근에 이제 땅끝의 편지라든가 이런 편지도 읽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리스 김이 오미 권사님 흉내 낸다고 샬롬 이렇게 어쩌면 목소리 그렇게 예쁠까 하고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물론 이제 그 배우로서의 탤런트를 주셨지만 너무 목소리가 호소력이 있는 그런 그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것 축복하고요.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카메라 앞에서 부탁을 해야 거절을 못하죠. 예, 제가 사실은 다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무슨 극장 개봉할 건 아니고요. 인터넷 개봉해서 뭐 욕심은 없고 한 100만 명만 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인데, 영화를 찍겠다고 하니까 또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비용도 후원하실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 좋으시겠다. 예, 찍을 수 있는 비용은 걱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이 알리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 품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알리아잖아요, 그죠? 예수아를. 메시아로.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저는 가정교회 사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사역을 제가 1년 동안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은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고 이것은 기도로 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1년 동안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군대를 보내주셨어요. 이분들과 함께 기도하면 이제는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 그들이 아직 생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생기를 명할 때 이제 생기를 들어갈 준비가 되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방교회와 예, 그리고 예, 그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군대를 저는 큰 군대라고 좀 믿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이 저에게 주어졌고, 이걸 위한 기도의 군대도 준비됐고 재정도 준비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로, 사실은 작년에 비행기를 다 지불하고 예약을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캔슬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열리면 바로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찍어오면 나레이션 해줄 수 있는지. 네. 아니 간단한 질문을 굉장히 길게 하셔가지고 저는 뭐로 출연하라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나레이션은 하나님이 주신 네,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사실은 뭐 목소리 좋고 예쁜 사람 뭐 유명인 뭐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방송인 배우 중에 가장 이스라엘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분이고, 그 기름 부음을 지금도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쏟을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참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 사역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 일에 저는 이렇게 순교가 꿈이었거든요. 항상 순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절대로 피하지 않으리라. 내가 일부러 뭐 순교하겠다고 목을 내밀 수는 없지만 사모님한테 허락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꿈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부가 돼서 올라가는 게 꿈이에요. 네. 제가 왜 여러분 보고 이스라엘을 알라고 하느냐면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성경의 지명과 지도와 그리고 이 문화를 알면 굉장히 빨리 오는데 아까 그 혼인잔치 예수님이 우리를 신랑이 기다리시는 신부가 없다? 그 가나안 혼인잔치가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가나안 혼인잔치가 이스라엘 그 혼인잔치 배경이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심의 배경이니까 그거 영화로 나왔거든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죄송해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버스에 이제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룻 와이프 이렇게 써져 있는 그 성지가 있더라고요. 성지가 관광. 뭐냐 했더니 거기 이제 소금 기둥으로 룻 와이프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갔더니 아무 돌이나 들고 혀에 대보래요. 다 짤 거래요. 정말 짜요. 근데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짠 맛을 잃으면 거리에 버려져 밟힌바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제된 소금만 먹어서 하면서 소금이 밖에서 버려지면 뭐 버려져서 밟힐 게 뭐 있어? 이랬거든요. 이거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원래 부자들이 소금을 먹었어요. 근데 가난하고 서민들은 어찌 됐냐면 그 돌을 캐다가 밤새 물에 담거나 그러면은 이게 돌이 소금을 뱉어. 그러면 그 소금 짜진 물로 음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다 뱉어낸 돌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밖에 버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너희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다 그걸 배경 예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그거를 알고 듣고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코로나 빨리 종식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같이 가요.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하현조 목사님을 이렇게 그 예전에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로마서 특별히 강해 있잖아요. 9장부터 11장까지 중요한 명설교죠. 제가 여러 차례 또 우리 코브소 TV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아, 그 연약했던 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심장이었구나. 그분의 심장을 많이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현조 목사님께서 80년대부터 이스라엘에 기도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지하실에서부터. 맞습니다. 네, 우리 키비가. 그리고 이제 네네. 91년도에 키비가 만들어지고 그죠? 저희 교회 온누리교회 안희정 지사님 오셨나? 안희정 지사님 오셨어? 안 오셨어? 안희정 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통역하는 사역을 한 달씩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호텔에 있으면서 통역을 하는데 가본 데는 통곡의 벽밖에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통역만 했던 거죠. 거기 박스에 앉아서 그만큼 이제 근데 이분이 저희 김포로 오셔서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시면서 메노라를 소물해 주신 거예요. 그 메노라 작은 메노라를 받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첫 때 의미를 알잖아요. 예. 네. 네가 나를 첫사랑을 버리면 내가 첫대로 옮길 거라는 말씀도 있고요. 일곱 금초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에게는 일찍이 그 첫대를 주셨고 하윤조 목사님께서는 그 첫대를 붙들고 사역하셨고 그런데 그 첫대를 제가 선물 받았을 때 뭐랄까요? 두려운 영광이 제게 임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이 사역을 이에서 너의 삶을 드려야 한다. 이
이 어떤 그런 강력한 명령이었어요. 그 조그마한 메노라가.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거든요. 이건 하연주 목사님이 붙들고 있는 촛대를 저한테 주셨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이 헌신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그 촛대를 누구한테 줄까 하다가 여러 군데 갔는데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거절했을 거고 그 촛대가 결국 나한테 온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전... 그러면서 내가 이 촛대를 붙들고 사역해야지 했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사실은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가면 3개월씩 안 온다. 거기서 영화 감독을 해야 된다 내가. 그리고 거기서 생방송으로 예배는 진행할 테니까 염려하지는 마라.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성도들에게 알려서 이스라엘 사랑하게 해야겠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의 그 길을 여는 것이구나. 그럼요. 그걸 알게 됐어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어떤 그 식당을 가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이 고객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닮아 있어요. 이상하게도. 제가 교회에 참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 성도는 목사님 닮아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 코뿔소가 방향을 바꾸면서 여러분도 함께. 저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이 의자가 독특하게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노아 시대의 방주라고 생각하시고, 예,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콧김을 힝힝 거리면서 이스라엘로 향해 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목사님한테 오늘 여러분들은 오미의 간증 사실은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선한 게 별로 없고요. 그러나 제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 특별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가 감히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좋은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목사님 하여튼가 이 저도 목소리로 라디오를 오래 했지만 성대가 결절이 되면은 참 우울하거든요.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뭐 목사님 뭐 미모 외모 뭐 건강 아무튼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말씀을 해야만 이스라엘 얘기할 때 얘기가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얘기하면 이단 아니야 이래요. 왜냐면 열정이 있으니까 이단 아니야 이랬는데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보시면서 함께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께 그 이스라엘을 여러분께 드리고 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